자, 신고 납부. 자, 120페이지네요. 신고 납부. 양도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자, 그래서 120페이지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예정 신고 기한도 뭐와 뭘로 나눈다? 1호와 2호로 나눈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1호 자산 나왔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항상 2개월 앞에는 말일을 꼭 붙어야 돼요, 말일. 그리고 양도일은 어떤 날이에요? 양도일이 어떤 날?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 그 다음 허가받은 후 대금을 청산했죠? 허가받은 후는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뭐다? 양도일로 가고. 세 번째는 허가받기 전. 이거는 무효죠? 무효니까 대금청산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간다? 허가일. 그 다음 주식은 말일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분기. 1년에 4번만 신고받아줘요. 분기자가 붙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1번 예정신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허가받은 후 허가받기 전이잖아 이거. 허가받기 전은 무효잖아 잔금은. 허가일로 따지죠. 후로 끝날 때와 전으로 끝날 때는 뒤에 지문이 달라요. 자, 그 다음 1번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자, 1번 한번 읽어봐요. 다같이 시작. 그래서 1번을 신고 납부한다고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식을 법조문으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우리 식 배웠죠? 1단계에서 양도차익. 장특공제, 기본공제 빼면 과표가 나오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죠? 이거를 신고하고 납부한다고요.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무슨 대상이야? 누진세율 대상. 두 번 이상 팔았잖아. 따로따로 신고하지 말아라. 따로따로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들지? 합산해서 신고하라 이거지. 그 뜻이에요. 합산해서 신고하라. 이미 납부한 거 빼고 박스. 이미 신고한 과표 플러스. 두 번째 하는 거 과표 플러스. 그럼 전체가 누진세율이죠? 이미 납부한 거 빼고. 그래서 따로따로 신고하면 누진세율이니까 세금이 줄어들죠? 두 번째부터는 앞에 거를 합산해서 신고하라. 그 뜻이에요. 그럼 앞에 거는 세금 냈잖아. 낸 거 빼고 나머지. 자, 그 다음 2번. 예정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폐지가 됐다고요. 옛날에는 10% 빼줬죠? 폐지.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폐지됐다. 무신고하면 바로 뭐가 붙어버려? 가산세가 붙어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가산세잖아. 박스 그죠? 무는 20, 과소는 10. 부당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몇이야? 40. 그러나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요. 만원당 3원. 율은 똑같아요. 제일 잘하는 게 가산세잖아요.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예정으로 안 가면 확정하면 되죠? 확정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올라가자고요. 자, 언제 하는 거예요? 5월 1일에서 5월 말일. 그 다음 허가받든 안 받든 항상 언제 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 알아들었나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한다고요.
허가 받은 후 대금 청산 받았죠? 정상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 허가 받기 전은 무효지? 그러니까 허가일에 다음 연도로 가는 거야. 아, 잠깐,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달이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쭉 읽어보시고, 이런 것도 예외적으로, 특례적으로 다르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가자고요. 확정신고를 분리하면 가산세가 붙죠? 4번 지문 알아야 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번 시작. 자, 칠판 보자고요. 예정을 안 하면 이미 가산세가 붙어 있죠. 그럼 확정도 안 하면 원칙은 이렇게 가산세가 붙겠죠. 근데 한 번만 붙인다 이거지. 이중 부과하지 말아라. 둘 다 붙이면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다시 부과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예정에 붙었다면 이중 부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자, 그 다음 3번 양도소득세 징수. 1번 숫자가 없어. 키워드는 뭐다? 국세징수법 규정에서 징수합니다. 날짜가 다 달라요. 그럼 1번은 뭡니까? 칠판 봐요. 무신고하잖아. 무신고하죠. 무신고했다고요. 자, 그럼 1번 한번 1번 읽어봤어요? 일부를, 아, 이거는 뭐다? 무신고했죠, 무신고. 그럼 과세권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잖아요. 제재를 가해서. 근데 위에서 봐요. 자, 제 날짜에 신고는 했어. 근데 납부를 안 했죠. 신고는 했다고요. 납부를 안 했어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럴 때는 언제까지 징수한다?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한다고요. 1번은 신고한 거라고요. 제 날짜에. 납부를 안 했다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럴 때는 30일 들어가면 안 돼요. 국세 징수법. 자, 그 다음 2번이 뭐야? 무신고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또는 신고를 했어도 엉터리, 오류, 하자, 탈루. 그럴 때는 바르게 고치죠? 바르게 고치는 거를 경정이라 그래. 그럼 우리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징수한다? 30일. 둘 다 30일 하면 틀려요. 2번은 뭐라고? 무신고했어. 그럼 가산세를 붙여서 결정하죠? 그러나 신고했는데 엉터리 신고했어. 바르게 고치는 거를 뭐라? 경정. 우리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4번 물납과 분납은 별 3개 붙여요. 별 3개. 자, 칠판 보라고요. 물납이나 분할 납부는, 잘 봐요. 물납이나 분할 납부는 확정신고시만 가능하다. OX. X 둘 중에 하나 가능해요. 물납 분납. 그다음 물납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그래서 요건이 양도세는 500만 원이 없어요. 다 기준점이 얼마다? 1,000 이상이 아니라 초과 500만 원을 안 써요. 양도세는 기준점이 이렇게. 그리고 물납은 뭐 당했을 때만 가능하다. 수용. 현금 받으면 안 돼요. 매매하면 안 돼요. 수용. 그럼 보상금 대신에 뭐를 받아? 채권. 절대로 양도세는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채권 받은 걸로 그대로. 찾았죠? 그럼 박스 물납은 신청해야죠. 며칠 전까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주의하자. 끝난 날로부터 10일 전하면 틀려요. 숫자 옆에는 잘 봐야 돼.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끝난 날로부터 10일 전.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 다음 2번은 허가 여부는 5일을 안 써. 양도세는 통화조절상 세금조설장 언제까지 통보한다. 전일. 통지한다. 전일. 5일 들어가면 안 돼요. 전일. 그 다음 3번은 채권은 평가해야죠.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평가한 거를 준용한다.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거를 양도세에서 뭐다? 준용한다. 키워드가 뭐다? 채권의 수납가액. 부동산의 수납가액 하면 틀려요. 채권을 평가하는 거지. 부동산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2번은 분할 납부. 자, 기준점이 얼마다? 천초과. 그럼 분할 납부 방법은 1번.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 자, 그럼 여기 볼까요?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800이야. 분할 납부 가능액이 얼마일까요? 납부할 세액이 1,800이니까 1,000만 원 초과 됐죠? 분할 납부 최대 가능액은 얼마예요? 800.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3,000만 원이면 최대 가능액은 얼마다? 2,000만 원 초과에 들어가죠? 절반. 이럴 때는 이해. 이럴 때는 이해. 그래서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제일 쉬운 게 이거잖아요. 세법에서. 그죠? 기준점이 얼마야? 1,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까지. 그럼 기준점이 오는 거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 2,000만 원 초과는 무조건 절반 절반. 그 다음 양도세 부과세.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20%.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감면세액. 감면세액이 납부세액 하면 틀려요. 감면. 지방소득세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독립세로 바뀌었다고요. 자, 그 다음 6번.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네.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세권자가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거기까지만 읽어. 실거래가액 그렇다. 밑줄 그어, 네 번째 줄. 등기부의 기재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정하여, 아니라 추정하여,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표와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추정하여. 엉터리로 적으면 다시 계산해요. 자, 여기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신고했다. 신고했죠?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 알아들었나요? 신고한 거에 한 거를 배운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무신고하잖아요. 그럼 무신고하면 과세권자가 개입하죠?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보고. 그 뜻이에요. 그래도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부치되 거래가액은 등기부에 기재가 됐잖아요. 그거를 갖고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그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추정하여. 등기부에 기재됐다고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차이가 났을 때는 다시 재조사가 들어간다고요. 추정하여. 확정하여. 결정하여. 그러면 틀려요. 자, 지금까지 국내 거 배웠네. 국내 거 배웠죠?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배워? 국외 거. 국외 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오랜만에 나왔네. 국외 거를 배운다고요. 알아들으시오? 국외 거. 자, 납세무자. 항상 거주자가 납세무자죠?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5년. 1년, 2년, 3년, 4년 중에 5년을 찍어야 돼요. 4년까지는 양도세 안 내요.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을 때 국외. 5년 붙었죠? 5년. 찾았어요? 5년. 아까 아침에 설명했잖아요. 4년까지는 양도세 안 내요. 5년. 그 다음 과세 대상. 국내 거와 동일해. 딱 하나만 달라. 임차권. 국내 거는 등기돼야죠. 그러나 국외 거는 등기 안 따져요. 우리나라만 등기를 따져. 등기 불문. 그래서 국외 거는 부동산 임차권도 미등기로 팔더라도 과세해요. 등기 불문. 자, 다음 세 번째 칸. 양도소득세의 계산.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거래가요. 국내 거와 똑같아.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거래가요. 그러나 옆에 저거 확인이 안 될 때. 확인이 안 될 때 뭘로 구한다? 시가. 확인이 안 될 때 국내 거는 뭘로 구해?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으로 신고 들어가잖아. 다른 나라 거는 시가로 바로 구해요. 보충적인 건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실거래 가격은 똑같아. 확인이 안 되면 다른 나라 거는 시가, 우리나라 거는 추계 결정. 그래서 추계 결정은 우리나라 거만 우리나라, 국내 거를 쓴다고요. 다른 나라는 바로 시가로 구해요. 추계 결정은 순서가 뭐야? 매가 만기.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매가 만기를 만들어 놓게. 바로 시가로 구하. 맑게 알아들으시오. 자, 그다음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배제 안 해. 우리나라만 아준다고. 계산공제는 추계결정할 때 쓰잖아요. 그러나 계산공제는 국외 거는 배제 안 해줘. 우리나라 것만 해준다고요. 그리고 2번 장특공제도 안 해주죠.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 다음 3번 세율 무조건 6에서 38. 미등기 70%다. 틀려요. 미등기로 팔더라도 다른 나라 거는 언제나 6에서 38%. 왜 이렇게 3번이 있을까요? 장특공제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세금 폭탄 맞죠. 그러니까 세율에서 혜택을 줍니다. 왜 장특공제를 다른 나라 거는 안 해줘? 여기 봐요. 장특공제는 몇 년 보유해요? 3년. 그러니까 국외 거를 팔면 1년 보유하다 팔더라도 속이더라 이거지. 계약서 유조에서. 어차피 속여. 아, 이게 그래서 폐지를 시켰어. 그 대신 세율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거를 물어볼 때는 미등기에 속지 말자.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세율은 언제나 6에서 38. 주식 빼고 됐죠? 그 다음 양도 차익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야죠? 미국에서 팔면은 달러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양도 가액은 수령하죠? 수령하거나 필요경비는 지출하죠? 지출일 현재 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원화로 계산하는 거야. 뭉퉁거려서 양도일 현재 그러면 틀려요. 양도가액을 물어볼 때는 수령일, 필요경비를 물어볼 때는 지출일. 나가는 거니까 현재. 그럼 여기 보세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달러로. 달러로 신고했겠죠? 우리나라는 뭐다? 달러를 뭐다?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니까 이중과세잖아. 이중과세죠? 이중과세니까 뭐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나왔잖아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둘 중에 하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필요경비만 적용한다. 땡. 세액에서만 공제한다. 땡. 선택할 수 있어 고객과는. 선택. 왜 원화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야 저 원화로 계산해야 하잖아요. 양도세를 달러로 계산해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 신고사가 딸이잖아. 무슨 달러는 게 주특기도 아니고. 그다음 물납 및 분납. 우리나라는 둘 다 되죠.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분납만 돼. 물납은 안 받아줘. 아프리카 채권 갖고 왔다. 안 받아줘. 현찰은 받습니다. 분납.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비교 나왔네. 비교 나왔죠? 자, 국내 국외. 자, 국내의 주소 또는 이거 고쳐. 1년 이상 하면 틀려요. 오늘 두 번째 고치는 거예요. 거주자의 정의. 1년 이상을 뭘로 고쳐야 돼요? 138 하면 안 돼요. 183. 출제자가 지저분하면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183. 6개월 이상. 2월달이 있으니까 나 이게 나와야 돼. 꼭.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요. 아, 6개월은 368이잖아.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오케이 말이? 됐고. 그 다음 오른쪽은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그 다음 과세재산 차이. 우리나라 거는 등기돼야죠.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등기불문. 미등기도 과세한다고요. 과표. 장특공제 적용하죠. 다른 나라 거는 배제. 우리나라 세율은 이렇게 복잡해요. 다른 나라 거는 미등기에 속지 말자. 보유기관에 속지 말자. 무조건 638. 주식은 하나 둘 참고고. 밑에는 아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거룩한 진도 끝. 끝. 자, 프린트 다 풀어봤죠? 프린트. 다 풀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잖아요. 차가 늦게 와서 9시 한 반에 들어와서 떠들지 못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제일 떠들다가 풀지도 못하고 쉬는 시간에도 안 풀고 차고간 잘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풀 수도 있지. 저랑 이제 10년 동안 학원 다니려고 아주 좋아요. 자, 일단은 풀었다 가정합니다. 1번. 몇 번이에요? 자, 기억은 땡이네. 토지분. 토지분은 10만 원 이하 안 써요. 뭐를 쓴다? 주택분만. 틀렸잖아. 그 다음 2번은 누락되면 모든 세금은 수시부과 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 물납평가는 항상 시가로 평가하죠? 근데 현재는 항상 6월 1일 현재. 12월 말 틀렸잖아. 다 틀렸네. 답이 몇 번? 5번. 지금 다른 학원은 평균 70점 나왔어요, 이거. 7개 나왔다고요, 평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옳은 거네. 기억은 경감이죠. 세금이 없잖아. 그냥 별도로 본다. 땡. 과세하지 않아요, 경감은. X. 아, 경감. 세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별도로 본다. 틀렸잖아.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X. 본다.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니은은 맞는 지문이죠? 오. 디귿은 X. 별장은 과세하잖아. 부과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에 틀린 답은 몇 번이에요? 예? 2번이네. 유료. 유료는 부과하죠? 아니한다. 틀렸잖아. 2번. 참 쉽네요. 자, 그 다음 4번.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 아닌 것. 인 것. 1번 별장은 X죠?
그 다음 2번은 농지 복지 목적 X죠? 건축물 X죠? 답은 4번이네. 이거 투기 목적이잖아. 종합합산. 건축물은 아니에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만 있잖아. 종합합산. 나머지는 다 재산세만 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자, 기억은 얼마 빼는 거요? 3억. A는 3억 빼죠? D는 525. 최고 2%. 그 다음 디귿은? 디귿은 100분의 20을 물어보니까 5년 이상. 40%를 물어보면 10년 이상. C는 5년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 리을은 65세에서 75세 미만. 하나, 둘, 셋이죠? 중간 20%. 그리고 종부세는 농특세가 붙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 6번. 답이라도 적어요. 2번이라고. 자, 그 다음 3번은 아닌 것.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답이 몇 번? 1번. 1번. 이거 틀리면은 저기 밖에 공원에 가서 서 있어. 진짜로 서 있지 말아요. 자, 7번. 자, 7번은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에요? 4번이 영업권. 영업권은 단독으로 가면 안 돼요. 고정자산과 함께 가야 된다고요. 단독. 답이 4번. 자, 그 다음 8번은 모두 고른 거네? 지역권은 X잖아. 그리고 국내 거라고 나왔죠. 그죠? 등기된 O. 디귿도 O. 리을도 나왔다. 영업권. 분리돼서 가면 안 되죠. 함께 가야 돼. X. 전세권 O.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갑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자, 보류지를 팔았어요? 충당했어요? 충당. 그럼 X잖아. 그 다음 토지상환 채권 취득권리지? 오. 자, 이혼했다. 위자료 재산분할이요? 재산분할. X잖아. 현물 출자는 주식 받죠? 오. 미음은 누가 팔았어요? 업자. 업자. 그럼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죠?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업자가 팔았잖아. 신축 판매요.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죠? X. 업자가 팔았잖아. 신축 판매업. 건설업이잖아. 몇 번이에요, 답이? 몇 번? 2번. 2번 맞아요? 아닌 게 뭐예요? 기억, 디귿, 미음. 답 2번이네. 2번이라 그러면 좀 적어요. 좀 구실한 거지 말고. 2번. 됐죠? 자, 그 다음 10번. 맞는 것. 1번은 틀렸네. 재분할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양도로 본다. 틀렸잖아. 안 본다. 아,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2번은 나왔다. 보리지를 충당해서 매각했어. 매각하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아니, 안다. 틀렸잖아. 자, 3번은 유상은 맞죠? 근데 왜 틀렸어?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땡.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틀렸잖아요.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네. 자, 부담부증이요. 누구랑 일어났어? 배우자 간. 그럼 증여 공제 안 해. 채무 공 전체가 뭐다? 증여세. 양도로 안 보죠? 왜 틀렸어? 항상을 지워야지.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어요. 항상 지워야 돼. 그 다음 5번은 양도담보죠? 그럼 담보는 담보로 보는 거야. 어떨 때 양도로 봐? 채무불이행시. 변제 충당할 때는 양도로 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막 8개, 9개 맞힌 분도 있네. 그죠? 거기는 몇 개 맞혔어? 부부싸움 하지 말고 몇 개 맞혔냐고. 솔직히 얘기해 봐. 알았어. 자, 다음에 올 때 이거 요약집 갖고 와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올 때는 이제 문제풀이와 요약집을 같이 병행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자, 이제 마무리 쳐야죠. 여러분들 이번에 꼭 합격해야죠. 그죠? 이번에 합격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꼭 불굴의 투지와 의지를 갖고 꼭 합격해야 돼. 하느님을 믿으면 천당으로 가나요? 맞아요? 불교를 믿으면 어디로 가? 극락으로 가. 선생님을 믿으면 합격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어떤 분이 이러니까 어떤 준마가 오빠를 믿으면 뿅 간대. 좌우간 말도 나. 어제 서산에서 들은 얘기요. 좌우지간 열심히 하자고요. 예,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7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